자, 이번에 해볼 것은 말이죠. 잠재 능력 천 개를 바르면 에픽과 유니크가 몇 개나 나올 것인가? 아, 근데 천 개 개업 아닌가? 천 개 언제 바르냐? 부족한 거는 사장. 아, 근데 솔직히 100개는 좀 오버잖아. 솔직히 아쉽잖아. 너무 적지 않아, 그치? 아, 근데 천 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아... 천 개는 너무 오를 것 같고 100개 하기에는 너무 부족할 것 같고 그렇다고 500개 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나 싶네. 65, 66. 두 줄짜리 66. 에픽 두 개. 다 팔아. 어, 빡세다잉. 개 노가다네. 진짜 노가다다, 이거 봐라.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 영상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지. 잡았나? 오케이, 3라운드. 열쇠는 열네. 15? 와! 유니크! 아, 실블링 해달 걸. 아, 개였고, 갑자기. 19. 아, 유니크 레전드네. 아, 유니크가 나오긴 하네. 아, 난 여태까지 나름 각인이라는 걸 참 많이 발랐는데, 유니크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신기하네. 자, 정리를 해보고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559개를 썼어. 90% 확률에서. 아, 개선 좀 부탁드립니다. 503.1. 아, 맞네. 503.1이네. 살짝 덜 발린. 아, 그죠? 어, 맞네, 맞네. 3줄 130, 2줄 370. 계산 부탁드립니다. 아, 계산하기 개빡세네. 아, 미쳤네. 에픽은 5개 아닙니까? 에픽 확률 1%. 유니크 확률 알 수 없음, 사실. 한 개밖에 안 나옴. 표시를 하자면 0.2%. 맞죠? 결론! 두 줄이 나올 확률은 74%. 세 줄이 나올 확률은 26%. 에픽 확률은 1%. 유니크 확률은 0.2%. 아, 결론 좋아요와 구독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실험 교실 아주 성공적이구만.